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8시간에 힘들지 않으세요? 한정이 일하시고. 사실 전 오늘 여기 못 오는 줄 알았어요. 어저께 파들놈이 직장에 가더니 같이 밥 먹었던 친구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동네 병원에서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PCR 검사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자가 진단 키트 그걸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라고 나왔는데 다시 한 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이 색깔이 변했다고 양성 같다고 PCR 검사를 받으라고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새벽 2시에 요즘은 그 PCR 검사 받으니까 밤늦은 시간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PCR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소리 듣고 여기다가 얘기 미리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산소화에 담긴 정신과 풍경사진의 역사 그리고 이 첫 번째 주제로 시와 사진, 그러니까 시중유와 가중무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못했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진으로 가는 길은 사진이 밖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계속 그 아주 특별한 사진 교실에서 강의를, 사진 강의를 할 때 항상 시인도 초대를 하고 또 그다음에 화가도 초대를 하고 심지어 작곡가, 음악가까지 초대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제가 그 한 2년 전에 시인 안명옥이라는 분을 초대를 해서 시작법에 대해서 강의를 사진을 배우는 수강생들한테 했더니 바로 이 순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시인 안명옥의 시작법인데 거의 사진 찍는 방법하고 똑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메모하는 습관, 사진 찍으려면, 풍경사진 찍으려면 메모 열심히 해야죠. 또 뭐 기상 관측 기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소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 일일이 다 메모를 많이 합니다. 대상에 대한 애정, 당연하죠. 사진의 피사체는 어떻게 보면 나와의 교감을 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감을 하고 얘기를 하는 하나의 애정의 또 대상이기도 합니다. 관찰력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사유, 보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체험, 당연히 사진을 잘 찍으려면 또 체험도 많이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응시, 관찰력은 어떤 거시적인 개념의 관찰이라면 응시라는 것은 좀 미시적인 개념, 좀 더 자세히 보자라는 거죠. 시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는 것을 나태주 시도 듯이. 네. 그다음에 이제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깨어 있어야 한다, 다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바로 시각의 개념. 역시 시를 쓰는데도 이렇게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시인들은 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존재론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는 그 마음속에 이미지를 들어서 그걸 시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이 본다는 것과 생각하는 것 결국 그 어떤 모든 예술의 아마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눈, 마음, 손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시나 사진은 눈하고 마음까지는 똑같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손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테크닉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봅니다. 자, 내가 이 장미를 봤어요. 그러면 이 장미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장미의 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겠죠. 예를 들면 대학 다닐 때 장미를 유독 좋아하는 자기 여자친구를 생각한다 라든가 뭐 어떤 또
이 어떤 바위를 보고, 아, 이건 산의 바위를 봤지만, 그 바위를 보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우직함이랄까? 단단함? 세상, 온갖 풍파를 다 견디고 꿋꿋하게 서 있는 어떤 그런 뭐 결연한 의지? 자, 그렇게 해서 응원가를 봄으로써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남들이 다 보는 그 바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그 바위의 모습이 심상,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바위인데, 남들하고 똑같이 보는 바위인데, 자,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심상을 내가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또는 시인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어떤 예술의 프로세스는 바로 시각 예술가 프로세스는 눈, 마음, 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사진에서 손이 하는 역할은 내가 이걸 찍기 위해서 카메라 테크닉적인 것들, 예를 들면 뭐 조리개를 내가 얼마로 놔야 될까, 셔터 타임을 빠르게 하는 게 좋을까, 느리게 하는 게 좋을까, 그다음에 렌즈를, 네, 망원 렌즈를 쓰는 게 좋을까, 광각 렌즈를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자, 이 스트레이트 사진은 부족하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다른 걸 더 붙여서 메이킹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사진을 만든다는 개념에서 뭔가 다중 노출을 해서 이 바위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주먹을 이렇게 합성을 한다든가 내 얼굴을 합성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이 손의 개념은 하나의 어떤 테크닉의 개념이다. 그렇게 볼 때 시와 사진은 정말 비슷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단순히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착하지 말고, 자, 내가 사진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진을 공부한다는 것은, 또는 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적인 표현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카메라, 이런 뭐 카메라 조작법은 뭐 얼마든지 또 훈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그냥 덜컥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느꼈던 것을 형용사 하나로 딱 정리를 해보자는.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저기에, 나무 밑에 사람이 하나 딱 서 있는데, 아, 그 사람이 왠지 슬퍼 보인다. 아, 그러면 내가 슬프다라는 형용사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고 나면,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슬퍼 보이게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나무 밑에 사람이 하나 있는 거지만, 아주 왠지 슬프고 우울해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갑자기 뭐 고개를 숙인다든가 눈을 감는다든가 아니면 또 뒷모습을 찍는다든가, 자, 사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오는 느낌을 형용사 딱 한마디로만, 네, 실을 쓸 필요는 없죠. 네, 형용사를 딱 한마디로만 정리를 하면, 그래서 뭐 슬프다, 외롭다, 공허하다, 기쁘다, 신기하다, 산뜻하다, 이런 식의 어떤 형용사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접근을 하면 사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진이 달라지게, 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적인 비유법. 사진에도, 시에도 레토릭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에도 레토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네, 그러면 직유법의 어떤 수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진에도 뭔가 레토릭을 부여해보자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대상을 보고 거기에 느낌을 정리를 하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뭔가 하나의 어떤 연상되는 뭔가를 떠올려보자는 겁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권의 사람들은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국립공원에서 닮은꼴 사진전이라는 걸 했대요. 네, 그랬더니 뭐 부처바위, 거북바위, 뭐 김연아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그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국립공원 내에 있는 그런 그 자연 경물들을 찍었는데 엄청나게 그 재미있는 것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상을 봤을 때 뭔가 연상되는 것들, 자, 그런 걸 떠올려서 예를 들면 바위가 사자처럼 생겼다 그러면 내가 사자처럼 생긴 그 모양이 나오는 앵글을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연상되는 뭔가를 떠올려보자 그러면 시적인 비유에 비유법에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 또 사진을 어떤 보는 맛을 더 기름지게 윤기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대상을 보고 자기가 우리가 그 뭔가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서면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버스 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랑 카메라를 들고 난 우리 동네에 뭔가를 찍고 싶어 하면 카메라를 들고 나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막 이렇게 어떤 대상들이 나한테 말을 그래요. 그냥 매일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나무가 아 갑자기 이렇게 팔을 벌리고 만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찍을 때는 항상 사진을 찍는다라는 행위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찍지는 않잖아요. 사진을 뭔가를 찍었을 때는 분명히 나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단순히 아름다워서 찍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하고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왜 이걸 왜 찍었을까? 사업 후에라도 왜 찍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억에 끈을 그슬로 올라가다 보면 뭔가 자기와 연관되는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됐든 아주 슬펐던 일이 됐건 아주 기뻤던 일이 됐건 뭔가 기억을 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뭔가 자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진을 찍기 전에 또 이런 과정을 놓치고 어떤 여러 가지 현장 상황상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또 사진을 찍고 난 뒤에라도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에 글을 붙이는 그런 훈련을 하면 어떤 사진을 세상을 보는 어떤 폭과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제가 그 수종사에서 여기 저 수종사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꽃 이름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 꽃을 보니까 왠지 뭔가 이렇게 툭툭 치고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그래서 궁금히 이 꽃을 봤어요. 특히 이 꽃에 이런 어떤 약간 촌스러운 핑크빛 네. 이런 이 촌스러운 핑크빛의 색이 굉장히 강한 저한테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뭐지 했더니 아 어렸을 때 옛날에 왜 어른들은 분갑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갑 아세요? 이렇게 툭툭툭 치고 이렇게 그거 이렇게 저는 그거 이렇게 막 불리고 오다가 불쏘면서 해가지고 엄마한테 또 뒤지게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그 분감의 꽃의 어떤 문양 그리고 엄마 저고리의 어떤 문양 막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아 이렇게 글을 붙여봤어요. 분감의 꽃 뚜껑을 열면 엄마 냄새가 나는 분감의 꽃 노스텔지어의 향 엄마는 꽃가루를 좋아했지. 옛날 사람들 꼭 가라라 그래요. 칼날을 원래 일본식 발음으로 이제 가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 난 꽃가라가 좋아, 꽃가라가 좋아 하는 게 있던 칼라가 좋다, 뭐 그런 꽃 모양이 좋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늘 사진을 찍고 난 뒤에 내가 이걸 왜 찍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글을 붙여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사진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이제 굳이 글을 붙이지 않더라도 딱 보면 뭔가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대해서 어떤 존재론적으로 대상을 보고 성찰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그 어떤 느낌에 따라서 사진을 사진 찍는 게 달라진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결혼 생활하는 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이런 새벽에 사진을 찍는데 여기에 조그만 집이 있고 저 꽃대가 있고 둘이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에서 아, 참 저런 데 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한참 이때는 뭐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워낙 바쁘게 살고 그럴 때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떤 약간의 피안의 세계의 어떤 네, 숨고 싶은 네,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모든 남자의 모방이죠. 네, 깊은 산속 지형 하나 찍고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내 마음의 쉼표다. 자, 이건 그 제 고향이 문경인데요. 문경 세제에 그 황토길이 있습니다. 황토길을 가다 보니까 낙엽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밟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화석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걸 닦고 아, 이거 화석이다. 그런데 낙엽인데 저렇게 짓밟혀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 막 감탄을 했어요.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밟힐수록 아름다운 역설의 이야기다. 그대로 화석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는 썩어서 이제 흙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여름에 보면 아주 곳곳에 흔히 피어있는 개망초라는 꽃입니다. 개망초. 우리가 계란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냥 개망초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해질녘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 꽃잎이 뭐하니 꽃잎이 이렇게 다치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게 열려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에는 이제 그 눈, 마음, 예, 마치 별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 마음, 속. 자, 그럼 이걸 별같이 보이게 하려면 내가 어떤 카메라 테크닉을 발휘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 꽃잎은 꽃이 흰색이잖아요. 그죠? 흰색이에요. 근데 흰색은 녹색보다, 갈색보다 훨씬 더 밝게 나오겠죠? 그러면, 흰색이 하얗게만 나올 정도로 노출을 맞추면 흰색보다 더 어두운 것들은 깜깜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마치 이런 꽃잎이 예, 별처럼 보이게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한번 가도록 하고요. 제가 2016년에 퇴직을 하면서 예, 후배들이 아, 뭐 선배 그 퇴직도 하시는데 퇴직 기념으로 전시를 한번 하시죠. 사실 저는 어떤 신문사에 있던 신문사에서 찍던 그런 주로 저널리즘의 사진과 아트로서의 어떤 예술로서의 사진에 대한 그런 경계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 길을 가게 될지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그 전시장을 빌려주고, 액자도 만들어주고, 이를테면 저한테 퇴직 기념 선물을 한 거였어요. 그때 이제 그 전시 제목이 포란이었어요. 그리고 포란이라는 게 뭐죠? 이게 뭐 우리 그 풍수지리 용어에 금괴 포란이다. 금으로 된 달기 알을 품는 형상이다. 또는 뭐 금학 포란이다. 학이 금으로 된 알을 품는 형상이다 할 때 그 포란입니다. 알을 품는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부제를 이제 붙였는데 incubator of nature, 자연의 incubator다 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고 이 사진이 하나의 계기가 됐었습니다. 여기가 그 임실의 옥중호라는 데인데 이 이른 아침에 안개가 쫙 꼈는데 처음에는 요글빛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사진을 오래 찍다 보면 이제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이 조금 뭔가 군데군데 약간씩 밝게 보이는 게 어설프레하게 밝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카메라 눈으로 보이지 이런 불빛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 그 노출 시간을 한 10분 정도 깜깜한 상태에서 요 불빛만 보이는 상태에서 10분 동안 줬더니 네, 여기에 밑에 있는 이런 불빛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가로등 불빛이겠죠. 그리고 이런 가로등 불빛이 있는 데는 뭐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이 현상이 약간의 어떤, 뭐, 어떤 그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뭐 어떤 뭔가 그
부하실의 어떤 장면도 연상이 되고, 예. 예, 그래서 마치 이게 결국에는 또 자연이 인간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란이라는 컨셉으로 전시를 했는데, 전시를 하면서 전시 사진을 이렇게 쭉 놓고 배열을, 이제 배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서를 이렇게 어떻게 내가 배열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진을 전시 배열을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시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육사의 광야라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배열을 육사시 광야에 맞춰서 한번 배열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심적인 사진들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 육사의 시 광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뭐 하늘이 열리고 문명이 발전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처음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부는 소리 들렸으나, 뭐 앞부분에는 이건 그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고 이게 지리산 노고단에 있는 돌탑입니다. 보통 이게 탑을 쌓거나 하는 것들은 뭐예요? 어떤 인간들의 바람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하늘에 기도하는 개념의 것들이 우리나라 탑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상징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탑 꼭대기에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부는 소리 들렸습니다. 천지가 열린다는 개념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날은 굉장히 노을이 붉었는데 뭔가 막 꿈틀거리는 기운이 산 뒤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사진이라. 그리고 이건 체온이죠, 체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사진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보면서 못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바람이 불어서 우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리는 게 마치 산들이 바다를 위험하듯이 막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이 시 부분에 이렇게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 얘기가 나옵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던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미지를 차례대로 4장을 배치를 했어요. 이거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락농이죠. 다락농. 예, 다락농이고, 다락농에 이렇게 모를 심어놓은 장면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니까 그 노을빛이 물이 고인 이 돗자리에, 돗자리가 붉게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이 이런 모를 품었잖아요. 하나의 포란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돗자리를 앞에다 붙이는 거고, 여름에는 또 이런 또 바다 풍경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설악산에서 늦가을 풍경인데, 이것도 보면 뭔가 이렇게 나무가 위에서, 모든 나무는 위에서 보면 거의 원이에요. 우리 소나무 있잖아요. 우리 소나무 그러면 대부분 삼각형을 그리잖아요. 위에서 보면 모든 나무는 거의 원이에요. 어떤 그 원형의 아래 의미, 그런 것들을 담았고, 그리고 이 소나무를 여러분들 혹시 금금성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보셨어요? 설악산? 한 분도? 예, 케이블카 타고 봄에 이렇게 올라가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소나무 잎이 가운데 이제 포카토로 꽃술이 올라오잖아요. 봄 되면 완벽하게 동그란 원 모양이에요. 소나무 잎 위에서 보면 나무 전체도 원이고 소나무 잎도 보면 위에서 내려다 수직으로 내려다보면 원 모양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 이미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시에 지금 눈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얘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인큐베이터 오브 네이처인데, 자, 여기가 바다거든요. 바다고 지금 이게 프로젝터에 화질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조그만 섬이 이렇게 알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빛과 물이 같이 알을 품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죠. 포란의 개념 중에 핵심 사진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지금 눈날이 보면 안양복을 넘탁하니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르라 이렇게 단어를 외치려 했고요. 그렇게 해서 회장을 외치려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네. 다시 천부에 비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문과 부르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밤에 이게 다 별입니다. 별. 별이 있고 산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하나의 어떤 초인을 형상화한 이런 사진이고 육사의 광야에 맞춰서 사진전을 디스플레이 순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보는 분들한테 이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랬더니 아 너무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 시중류와 화중류시에 대한 파트는 여기서 마친 거고요. 네, 오늘은 그 어떤 패턴 인식과 어떤 우리 산수화에 담겨 있는 어떤 관찰력, 추상적인 기법 네,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번째 파트. 네. 그 산수화에 담긴 네, 자연을 대하는 세심한 관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이전에 얘기했던 어떤 시와 어떤 시중류와 화중류시의 개념이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도 될 것 같아요. 네, 비유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이는 이 작품, 누구 작품인지 혹시 아세요? 많이 본 듯한 풍경이죠. 우리 산수화에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네. 고사 관수도라는 작품, 강희안의 조선시대 화가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라는 작품입니다. 나이든 선비가, 고관 선비가 물을 바라본다라는 뭐 그런 작품입니다. 보면, 이 요즘 멍 때린다라는 그 젊은 친구들, 특히 멍 때리는 옛날에는 뭐 멍 때린다 그러면 뭐 나사 하나 빠졌다 정신 나갔냐 뭐 그런 걸 했는데 요즘은 멍 때리는 걸 많이 하면 그게 어떤 창의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그러죠. 예. 그야말로 멍 때림 중에 가장 좋은 멍 때림이 두 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멍문음. 예, 불멍문음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불멍을 좋아하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물멍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 고사 관수도는 예, 이 물병의 조선시대 버전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을 보고 멍 때리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만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뭔가 물을 보면서 뭔가 어떤 그리고 보면 어떤 산수화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예, 작품들의 소재를 보면 아, 산수화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예술의 경지라기보다는 어떤 도를 구하는 어떤 구도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 아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한중의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남달라요. 그게 아마 그 언어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글씨와도. 한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화 문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가 매산이다 그러면 산자도 산 모양을 본을 떠서 그렇게 나온 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자라는 글씨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 추상이다. 뭐 우리 추상이라 그러면 자꾸 뭐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추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어로 치면 abstract죠. 추출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군더더기를 다 그냥 다 빼고 핵심만 추출하는 걸 우리가 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추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게 핵심적인 뼈대만 추출해서 표현한다라는 것들. 그런 게 추상화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동양의 산수화에서는 산수화 화가들은 글씨 쓰는 붓을 그대로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사용하는 붓은 붓이 굉장히 뭉툭하잖아요. 그래서 면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동양 산수화에서 사용하는 붓은
글씨를 쓰는 붓이었기 때문에 선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사물의 특징만 추려서 그리는 그런 추상적인 기법이 아주 발달한 게 바로 산수화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뼈대만 추출하다 보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어떤 뛰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연을 인격체로 대합니다. 자연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다 보니까 늘 자연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의인화해서 그런 어떤 의인화 기법이 또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책장의 어떤 관찰한 것을 기록한 게 어떻게 보면 회화이론이에요. 뒤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회화이론을 보면 거의가 과거에 그 화가들이 자연 능률을 보고 자기가 직접 봤던 것들을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게 어떻게 보면 화론이에요. 그만큼 그 이 관찰 기록이 자연에 대한 관찰 기록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격물치지의 정신이라는 건데, 격물치지는 그 이 승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죠. 사물의 끝을 궁극하게 탐구하고 완전하게 내 걸로 만든다.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연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한 것들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하루에 잠깐 요 부분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몸은 돌아다니고 눈은 자세히 살펴봤는데 단순히 실컷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당나라 때 화가 형호의 필법기라는 게 나오는 소나무를 묘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굉장히 뭐 거의 비유적인 표현과 가득 차 있어요. 아름다운 큰 노성은 넓적한 비늘을 번뜩이며 공중으로 치솟아 있는 것이 마치 서리어 있던 규룡이 은하수를 향해 올라가는 기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숲을 이룬 것은 어기가 양양한 것처럼 보이고 외따로 서 있는 것은 마치 절개를 지키는 모사가 짐짓 누리고 있던 듯했다. 또 이렇게 의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소나무에 대한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관찰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화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해서 네가 그리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보면 이 표현들이 정말 시적이고 되게 재밌어요. 보면 바위를 찍고 서 있다. 이런 것도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바위 틈에서 보면 산에 가면 바위 틈에 소나무가 이렇게 막 삐져 진짜 바위를 찍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소나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연 관찰 기록을 의인화하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그리는 어떤 그런 사물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간략하게 그리는 그런 식의 추상적인 기법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경태정선이 그린 소나무 그림입니다. 왼쪽은 노송영지라는 그림인데요. 아주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 나이가 많이 먹은 오래된 소나무. 영지는 버섯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영지 버섯은 아니고, 그 영지 버섯이라는 게 어떤 그 상상 속에 나오는 불로초 같은 그런 버섯이죠. 다 식장생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소나무를 그렸는데, 정말 꿈틀거리고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소나무의 어떤 특징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오른쪽은 노백도라는 건데, 송자가 들어가면 소나무고 백자가 들어가면 뭐죠?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도 보면 마치 꿈틀꿈틀꿈틀하는데 막 이 그 소나무의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직송도라는 건데 여기 보면 소나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지지대로 받쳐놨죠. 이런 또 소나무. 그러니까 소나무의 어떤 특징적인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또 자세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또 정교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멀리서 보는 원경들은 보면 이 부분 그냥 막대기 줄 하나 줄 꺾고 그냥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누가 봐도 소나무처럼 이렇게 또 사실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패턴을 인식해서 그 그림을 그려내는 방식들이 정말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이렇게 선 하나 그려놓고 위에 또 먹을 좀 이렇게 해놓고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숲을 이룬 것 같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또 워낙에 패턴이 뛰어나고 이런 추상적인 기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실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산수화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그 이그니 컬렉션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직접 못 봤습니다. 꼭 보고 싶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제정선과 이병연의 어떤 시와 상관 얘기했잖아요. 이병연 그 절친 시인이 시의 집이 이거다. 그래서 이게 경제정선이 그리고 이 작품을 발표한 시기가 자기 절친이 죽었던 날하고 같은 날 뭐 비슷한 거다. 그래서 어떤 이병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린 거다. 뭐 이런 또 설도 있어요. 이 확실히 그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제가 첫 시간에 밈이라는 걸 얘기했죠. 문화적인 유전. 네,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산소화에 나온 어떤 소나무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배병우 작가가 소나무 사진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주로 배병우 작가가 찍는 이 소나무는 도솔이라 그래가지고 무덤가에 있는 뭐 왕릉이라든가 이런 무덤가에 있는 그런 소나무를 많이 이 작품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 그래서 이 배병우 소나무를 보면 이렇게 곡괴주로 쭉쭉 뻗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땅과 하늘을 잇는 어떻게 보면 그 이 무덤에 있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담긴 하나를 이제 도솔이라고 그러죠.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엘튼 존이 사간 소나무 작품입니다. 참 멋지죠? 산수화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산수화를 그리는 산수화에서 바위를 그리는 방법을 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준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역시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사물의 특징을 캐치해서 그 회화에 반영하는 그런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대중선의 백악산이라는 건데요. 이 바위를 그릴 때 미점줄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점줄이라는 게 뭔가 밑자가 쌀밑자죠, 그죠? 쌀밑자? 쌀밑자예요. 바위를 그릴 때, 자, 붓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붓을 눕히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툭 찍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쌀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쌀. 네. 그래서 이렇게 바위에다가 툭툭 이렇게 찍었는데 마치 바위에 뭐 아주 멀리서 봤을 때 바위 틈에 있는 어떤 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그런 것 같고 떠오르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바위 틈에 이렇게 나 있는 풀이 멀리서 오면 마치 쌀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다. 그래서 멀리 있는 바위에 난 나무를 표현할 때는 쌀을 눕힌 것처럼 붓을 옆으로 눕혀서 점을 뚝뚝 찍어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회화 기법을 얘기할 때도 비유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부벽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붓자가 무슨 붓자죠? 도끼 붓자입니다. 도끼. 자, 여러분들 바위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선이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또 지형에 따라서는 이렇게 마치 도끼로 탁탁탁
딱 쳐놓은 것처럼 날카로운 또 그런 바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북방산수 그 바가들이 이 기법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그 2인분의 하경산수도라는 건데요. 자, 이 뒤에 보면 이런 바위들이 높게 솟아있고, 여기 정자에서 사람들이, 정자에서 사람들이 술을 한잔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바위가 마치 도끼로 쪼아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부벽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마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마준. 삼대껍질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삼대실 있잖아요. 삼대실. 보통 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밑으로 축 똑바로 늘어지지만, 삼대실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늘어뜨리면 약간 구불구불구불해지죠. 그래서 마치 삼대실을 늘어뜨린 것처럼 바위의 어떤 이런 선전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피마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바위의 윤곽이 삼배실을 늘어뜨린 것 같다. 그래서 바위를 이 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바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삼배실을 늘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라. 그런 또 이 네, 선생님 그 한자가 마피준으로 된. 아, 그래요? 네. 어느 게 맞나요? 피마준이 맞나요? 피마준이 맞아요. 한자를 네, 네. 바꿔들었네요. 아, 네. 한자를 삼대껍질이라는 얘기죠. 네. 자, 이건 이제 독조도라는 건데, 혼자서 뭐 낚시한다 그런 건데, 자, 여기에 나무 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네, 고사목이죠, 고사목? 네. 고사목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해조묘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 여러분들 옆으로 가는 바다에 있는 개 있죠, 개. 예. 개 밝았다 그래서 해조묘라는 겨울에 보는 이런 이 고사목의 나뭇가지들을 보면 개 말처럼 날카롭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조묘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나무를 그릴 때는 나무를 그리는 방식은 수직법, 바위를 그리는 방식은 이제 중법 뭐 이렇게 하는데, 모든 그런 것들이 보면 항상 거기에 비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추상적인 어떤 기법들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을 인격체로 대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사는 단박하고 오나 웃는 듯하고 여름사는 싱싱하고 푸르러 네, 물에 젖은 듯 촉촉하고 가을사는 밝고 깨끗하여 단장한 듯하고 겨울사는 차량하고 설사하여 자고 있는 듯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산을 묘사할 때도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산을 그려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또 다른 또 어떤 예, 또 계절들로 나오는 다른 또 관찰 기록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 가장 의인화된 이런 표현들이 예, 이런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지금 겨울산의 모습인데요. 한백산에서 찍었습니다. 저는 이 겨울산을 보면 이 앞에 그 임천꽃이, 박해 임천꽃이에서는 잠자는 듯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때, 그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잠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 이런 아침에 저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뒤에서 역각빛이 돌으니까, 이런 산등석에 있는 이런 낙엽수들이죠. 잎을 떨고 있는 이런 것들이 멀리서 보면 약간 반투명해 보이니까 빛의 반사가 돼서 이런 선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겨울산이 뭐 겨울산이 옷을 벗었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산이 옷을 벗으니까 근육을 드러내는 듯한 근육 같은 겨울산의 산이 그 우람한 근육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눈, 마음,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 산에서 이 선들이 가장 잘 나타나게 하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역광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각렌즈를 사용을 하면 앞에는 크게 나오고 뒤에는 작게 나오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망원렌즈를 이용을 하고 뒤에서 역광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택해서 이런 식으로 산에 겨울산의 근육질을 드러내는 그런 겨울산을 예, 이미지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찍기 전에
형용사 한마디 내뱉어보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연상되는 뭔가를 떠올려본다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시간이라는 무수하게 흩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죠.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자, 이거를 내가 아침에 찍을 것인가, 낮에 찍을 것인가, 저녁에 찍을 것인가, 밤에 찍을 것인가. 그 시간, 내가 의미했던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시간은 빛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빛이 머리 위에서 내려올 때가 좋은가, 비스듬히 들어올 때가 좋은가, 아니면 완전히 역광일 때가 좋은가. 자, 그런 어떤 하나의 시간의 의미. 자, 공간도, 네, 공간도 내가 부분만 볼 것이냐, 전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 볼 것이냐, 밑에서 올려다 볼 것이냐. 네,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이 전략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략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겨울산을 얘기하는데 겨울산의 어떤 건축처럼 보이게 한다. 그게 어떤 나의 표현의 전략이라면 그 전략에 맞는 시간대와 공간을 같이 결합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사진을 찍는, 또 좋은 사진을 만드는 핵심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산수화 화론에 보면 그 관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경제증상의 왼쪽은 금강전도고, 오른쪽은 풍악 내산 총남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풍악이라는 건 금강산이죠.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봄이 뭐죠? 금강산이고, 여름. 여름이 풍악산이죠? 봉내산. 아, 봉내산. 그 다음에 가을이? 풍악산. 가을이 풍악산. 예. 네. 그리고 겨울이 개골산. 개골산. 네. 그렇게 되죠. 네. 여기에 보면, 요거는 가을에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 요런, 붉긋붉긋한 요런 붉은색이 좀 들어가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굉장히 대작이에요. 경제증선의 대작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세로 94cm, 가로 94cm, 세로 130cm니까 저 뒤에 있는 제 액자보다 조금 작네요. 네. 이것도 1m 넘는 대작인데, 근데 이건 이제 리움미술관이, 삼성 리움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보예요, 국보. 네, 그리고 네, 이거는 보물이에요. 근데 왜 저건 국보고 왜 이건 보물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사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작품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진하죠, 그죠? 이 부분은 토산입니다, 토산. 여기서 이렇게 검게 이렇게 표현된 이 부분은 토산이고 이쪽은 악산입니다. 바위입니다, 바위. 그래서, 바위고, 요 꼭대기에 있는 요게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비로봉이에요. 여기에 있는 비로봉이고, 여기 아래에 보면, 이게, 여기가 장안사라는 절인데, 강산 유명한. 지금 그림이 자세히 안 보이는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다리에 뭐더라, 비무선 경과, 무지개 다리라는 이런, 동그랗게 생긴 이런 이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남성을 상징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생긴 거는 또 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산의 모양, 이 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양이 태극 모양 아시죠? 네, 이렇게 옛날 태극 모양. 네,
요즘 많은 그런 S자 태극문양 말고 옛날 태극문양. 예, 그래서 보면 음양 오행설을 적용한 그림이다. 그리고 예, 보면 이 그림도 이렇게 원처럼 되어 있죠. 예,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맞게 또 김대중 선생님이 시도 한 수 써가지고 시를 여기에다 썼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약간 원형으로 되어 있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산의 모양과 똑같이 이 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금강산 전체를 보고 이 금강산 전체를 보고 자세히 관찰을 하고 여기에서 김대중 선은 토산과 악산, 비로봉의 남성과 이 정확 그 무지개 다리의 여성.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천지의 이치를 음양 오행설로 풀어낸 하나의 어떤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예, 북보로 지정이 물론 뭐 작품도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뭐 조선시대 산수와 필무계 정신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학자들이 김대중 선생의 이 그림을 보고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슨 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보고 이렇게 그렸을까? 예. 그래가지고 실제 측량을 하고 답사를 했대요. 근데 이런 지점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이 작품이 나온 지 3, 4년 뒤에 이제 이 작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작품 풍남내산충남도는 여기에 보면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지금 나중에 한번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태극 문양을 만들고 거기에 그 음양 오행설을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 모양이 살짝 바뀌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강산 안내지도 있죠. 작품과 안내지도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안사, 장안사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표은사, 또 여기에 또 예, 정량사 이런 글씨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바위 뭐 여기에 비로봉이 조그맣게 한자로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하나의 어떤 지도의 개념이죠. 근데 그 우리가 이 금강산에 간다라는 거예요. 금강산에 간다. 지금 우리가 설악산을 가면 그냥 차 타고 휑하면 하루만에 휙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금강산을 간다라는 개념은 진짜 요즘으로 치면 히말라야 원정대만큼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조선시대 때. 보통 사람은 도저히 이 금강산까지가 서울에서 한 160km가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그 이동수단이라는 게 뭐죠? 말하고 가마잖아요. 하고 가마. 예, 그러면 말하고 가마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하루에 20km 가면 많이 간다. 그러면 가는 데만 280년 타격이 걸리는 거예요. 예, 가는 데만. 예, 거기다가 또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그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이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처럼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가마 타고 올라가요, 가마 타고. 아니면 뭐, 이, 당나귀를 타든 뭘 타든. 예, 그러면, 이 한 분 갈라 그러면, 이 금강산 부경을 갈라 그러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죠? 길 안내자가 필요하겠죠? 자, 주로 금강산에 있는 사찰의 스님들이 그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여기서 만약에 그 금강산을 가려면,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예, 쪽 포천을 지나서 포천에서 철원에서 고성으로 해서 이렇게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굉장히 산악 지역이잖아요. 가다 보면 산적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산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호위무사까지 또 동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가마 거는 노복들도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아마 한 수백 명이 그냥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강산을 간다는 것은
정말 아주 건세가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꿈도 못 꾸는, 못 꾸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천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면 또 지금으로 치면 아 포천시장에 와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묵으십시오. 뭐 그러고 옛날에 다 또 그걸 그 대주고 바리바리 싸주고 또 그걸 들고 계속 보급품을 보급받아 가면서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전선이 금강산 그림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이때 특히 그 중국에서 그 경제전선이 유명해져가지고 경제전선의 그 금강산 그림 하나를 팔면 중국에 있는 화공들 있죠. 중국에 있는 화공들, 궁궐에 근무하는 화원들, 화원들 1년 연봉이 그림 한 장 값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아예 그 절치 200년이 굉장히 서적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대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200년이 중국에 갈 일이 있거나 누가 중국에 간다 그러면 반드시 이 경제정선 그림을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든 뭐든 이렇게 하나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보내면 중국에서 그 그림을 팔아서 책을 들어왔다, 책을 수집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지도처럼 앉아서까지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 금강산을 엄청나게 많이 간 것 같잖아요. 세 번인가 네 번 갔다 왔대요. 세 번이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200년을 비롯해가지고 당시에 그 이 안동 입시 세력들, 김창업 그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론이 득세를 하다가 한풀 꺾여가지고 이제 산수유람을 다닐 때 이 경제정선을 같이 데리고 간 거죠. 이를테면 뭐 권세가들이 신혼여행 갈 때 찰링기사 데리고 가듯이 이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뭐 좀 비하하는 뜻은 아니고요. 하여간 그런 개념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을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번 갔다 그래요. 네 번. 젊었을 때 30대 때 한 번 가고 40대 때 한 번 가고 70대 때 두 번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 가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금강산을 그릴 수 있을 정도면 과연 이때 화가들이 어떤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런 습관들이 얼마나 굉장히 충실하게 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1m짜리 그림을 금강산 가서 자기가 보면서 그린 건 아니잖아요. 다 일일이 관찰하고 기록한 것들을 모아갖고 다시 돌아와서 펴놓고 그렸을 거예요. 그만큼 관찰 기록이 아주 충실했다. 그렇게 그런 단정,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런 그 산수화 이론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곽희의 인천고치라는 책에 산수훈의, 그러니까 산수를 그릴 때 교훈이다. 그러니까 산수를 그리는 방식을 얘기한 그 5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산을 이렇게 네 계절이 같지 않다. 봄에는 수증기가 위로 오르게 보이고, 여름에는 자욱하고 왕성하고, 가을에는 성글고 얇고, 겨울에는 어두컴컴하고 담담해 보인다. 이런 산을 얘기하고, 근데 비오는 것도 비오는 부분만 제가 그 화분을 삼았는데 비오는 부분을 묘사하는 것만 한 두 페이지 이상 계속 됩니다. 비가 오는데도 비 지나가는 여름산, 비 내릴 듯한 짙은 구름, 벼랑간 부는 바람과 쏟아붓는 듯한 비가 있고 또 해오리 바람과 쏟아붓는 듯한 비, 여름산에 비 그치고 구름 돌아가고 여름 비가 계곡에 폭포처럼 뜨고 이래가지고 그 비가 오는 풍경만 묘사한 게 거의 몇 페이지가 되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또 눈이 오는 풍경, 또 눈이 오는데 눈이 내릴 듯한 창구름, 엄청한 겨울에 펑펑 내리는 눈, 엄청한 겨울에 내리는 사랑 눈, 빙글빙글 노는 바람과 해오리 치면서 내리는 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눈이 오는 것만 또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놓고 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 내린 후에 산가, 산 속에 있는 집, 눈 속에 어부집, 베테랑 준비를 하면서 술을 사는 장면, 눈을 받으면서 멀리 술 사러 간다, 또는 눈 온 뒤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자기가 보고 봤던 그런 기록들을 생생하게 다
정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 사진의 소재,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겁니다. 자, 이건 또 물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물. 물멍을 괜히 때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멍을 때리면서도 다 이런 것들을, 봤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보면 뭐, 물은 활동하는 사물이다. 깊고 고요한 듯, 부드럽고 매끄러운 듯, 넓고 넓은 듯, 빙빙 돌아 흐르는 듯, 살찌고 기름진 듯, 용서선 치며 다가오는 듯, 격렬하게 쏘는 듯, 셈이 많은 듯,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 물에 대한 또 자기 관찰 기록을 또 이렇게 다 해놓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이 그림의 소재로 삼고 그만큼 어떤 자연 경물에 대한 관찰 기록을 아주 철저하게 했다. 예,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아, 이건 또 이렇게 산을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산. 산. 산의 모습은 걸음마다 바뀐다. 우리 그렇잖아요. 산 모양이 좋아 사진 찍으려고 하면 너무 멀어서 앞으로 가보면 또 뒤에 등선이 안 보이게 되죠. 각도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산을, 예, 산을 묘사하는 방법.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산을 높게 하고자 하면 산을 다 드러내서는 높게 되지 않으며 안개와 아지랑이로 산서리를 가려야만 산이 높게 보인다. 산을 잘 보인다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안 높아 보이는데 흐리춤에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드리워지면 소위 말하는 은혜가 드리워지면 산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철저하게 자연 경물에 대한 관찰을 생생하게 기록해서 이런 것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거죠. 사진을 풍경 사진을 잘 찍어내면 이런 관찰 기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쉬었다가 네, 계속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